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 운반 로켓형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출력 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 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국가 우수 개발 5기능 기획 실현을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는 단일 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톤 무게입니다. 이번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은 작업 시간을 200초로 하고 발동기 연소실의 연소 특성, 각종 변들과 조종 계통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 믿음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운반 로켓형 대출력 발동기의 지상 분출 시험을 통하여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훈 동지께서 환송됨으로써 국가 우수 개발 5기능 계획 기간에 동의하는 김성훈 동지를 현지에서 리병철 동지, 김종식 동지를 비롯한 운반 로켓형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 참가를 금치 못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가까운 미어테안의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밖에설 분야에서 세계를 놀리는 전례 없는 기독적인 성전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이 세계를 살며 투쟁하는 우리민들에게 보다 큰 승전 소식을